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사는 신입니까?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 판사 길들이기다. 탄핵을 여론으로 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론 혹은 뭐 정권, 정치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현직 법관이 특별한 행위를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처음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탄핵이냐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죠. 왜 아직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PD수첩 코멘터리 다섯 번째 시간. 네, 판사 탄핵 편을 만든 성기현 PD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서정문 PD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기현 PD입니다. 판사 탄핵이라는 되게 민감한 주제에 방송하셨는데 왜 하시게 됐는지. 1월 22일 날 그 이탄희 의원 및 한 여러 당에서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상 처음 접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보다가 다른 아이템이 뭐 딱히 없어서 되게 힘 빠지는 힘 빠지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점점 보다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요만한 사명감 이런 것들 그래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방송하시고 나서 네. 저 유튜브에 댓글들을 되게 많이 달렸었거든요. 네. 되게 정치적으로 프레임 잡고 간다 이런 식의 네. 반응들도 있고 네. 이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재판을 가지고 장난을 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죠. 이게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아이템 이라고 불려지게 됐는데 돼버린 거죠 어느 순간. 그렇죠. 근데 저는 정치적인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게 이 탄핵만 집중해서 놓고 보면요 임성근 판사의 탄핵만 놓고 보면 그거는 사실 여야를 가릴 아이템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아이템이 전혀 아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고 내가 이거를 몰랐던 것처럼 이게 여야가 막 싸우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뭔지 이게 사실 뭔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 정쟁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제 목표였고 엄청 정쟁화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 방송에서는 그 정쟁의 프레임을 좀 걷어내고 어쨌든 제일 사실만 보자 하고 네. 가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탄핵의 주인공인 임성근 부장판사를 이제 주인공 혹은 그의 행적을 쫓아가신 건데 임성근 판사님이 사실은 이게 본인이 이렇게 유명해지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죠? 그쵸? 그리고 그 임성근 판사님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미 그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님처럼 이미 다 나가신 분들이라서 그분은 단죄할 길이 없어요. 징계 안 되고 못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재수가 없는 편이실 수도 있어요. 그중에.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나만 내 왜 나만 하필, 왜 하필 나만 하필이면 1심 무죄 판결문에 그렇게 명시된 위헌적 행위였다. 그럼요. 이분밖에 없고 하필이면 그 하셨던 행동이 어떤 그 팩트로 남으신 분들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는 거죠. 1심 재판문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문구를 판결문에 총 6번 명시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라도 어쨌든 재판의 독립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회 교과서에 네. 나오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한 포인트 어떤 특정 뭐 하나가 아니고 그냥 어쨌든 미리 줘봐봐. 판결문 미리 좀 줘봐. 어떻게 방송 어떻게 판결 내릴 거야? 그래서 미리 받고 그다음에 첨삭해주고 거기서 지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선고가 나간 거를 이제 사실 선고 나간 다음에 다시 그거를 발표될 거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작판장이 임성근 부장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러서 막 조언을 하는 거죠. 요청하지 않은데 조언하는 걸 참견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재판에 참견하는 게 재판관이에요. 문제는 그 조언이 없었으면은 바뀌지 않았을 재판 내용이 그 조언 때문에 바뀌었고
그 조언을 한 사람은 그 판사의 인사권자였고 이건 진짜 국민에 대해서 우롱하는 거죠. 2018년에 처음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이건 뭐 여야가 가릴 것 없이 맞아요. 법원이 왜 이렇게 정권에 복무하냐 그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년쯤 지나니까 이제 판사들의 그 사법농단이 어느 순간 이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됐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전현직 판사분들을 이제 접촉을 했을 때 그분들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를 진작에 했었으면은 예를 들어 2018년에 그때 이 보고서가 터져서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랐던 그 시점 그때 탄핵을 추진했으면 이라는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검찰과의 작년 우리 이제 그렇죠. 검찰 개혁이 워낙 그렇죠. 더 큰 이슈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 이 사법 개혁은 제가 그냥 받은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라진 거예요. 맞아요. 잊어진 거예요. 저도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사법농단 아이템을 했는데도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총장님 잊고 있었어. 아 그래서 제가 진짜 얼마나 이걸 모르고 있었냐면 이 양승태 대법원장 어떻게 된 줄 알고 계세요? 지금? 아니 제가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집에서 스치듯 한번. 짜장면 먹고 기다리다가 만난 적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좀 놓치고 있었네요. 지금도 1심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1심 아직도 지금 네. 2년 넘었는데 네. 지난 1월 때 아마 116차인가 117차인가 공판이 났어요. 이게 약간 그때 2년 전만 해도 뭔가 저기 사법부가 이제 다 개혁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그쵸.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쵸. 사실 아직도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난 거네요. 그분들이 정말 당사자들이 판사였잖아요. 최고의 판사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 칼과 방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걸 다 뚫는 창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네. 아 이게 뭐냐면 빠꾸미들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주시는. 아니 완전 법 전문가. 법 전문가. 법자랄.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모든 것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럼 그 이제 사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 그 피의자들 입장에서든 아니면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금 사법부에서든 어쨌든 이 판사 탄핵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뭐 방송에 나오고 이런 건 자체는 어쨌든 전혀 반가운 소식은 아니겠네요. 아니겠죠. 이게 그러니까 판사들을 이제 벌을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자체적인 징계, 대법원에서 징계 내리는 게 있고 그 다음이 소송을 해갖고 형사 소송으로 이제 처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이 탄핵인 건데 나는 내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아예 없는데 네. 그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말이야 더한 거지 어렵다. 원래 그렇지.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지 판사가 다른 재판 아니,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위헌이고 하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상식 같은 건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법조문에도 없는 건데 이제 그 짓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뭐 적용할 법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처벌할 방법도 없고 거의 줄줄이 다 무죄가 났어요. 1심, 2심 대부분 무죄예요. 대부분 무죄가 아니라 이 사법농단으로 해서 형사소송으로 유죄 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느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선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큰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 징계가 미약했죠.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훈계하는 정도의 가벼운 징계입니다. 징계 절차에서 2016년 야구선수 도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만 다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형사로 갔죠? 형사는 안 됐죠? 권한이 없는데 그런 일을 시켰을 때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되게 이상하죠.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대놓고 판사 자기 지무실로 불러서 야 너 그거 유죄 말고 무죄로 해 너 그거 무죄 말고 유죄로 해 이렇게 재판 개입을 처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은 건 탄핵인데
탄핵도 사실 국회가 탄핵하는 거 아니잖아요. 탄핵 소추안을 내면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헌재 보내는 것 자체가 성공한 역사가 없죠. 헌재 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막을까? 아니 이거를 왜 막는 걸까? 왜 이 위헌적인 행위를 한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을 왜 야당에서는 실드 치나? 네. 결론이 나셨어요? 아, 여러 번 여쭤봤는데 방송에 나가신 이제 주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 인터뷰 자체를 못했어요. 인터뷰 해주십사 계속 연락했거든요. 네네.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왜 이거를 안 해주셨을까? 그러게. 내지는 네. 그 판사 탄핵하면 안 된다고 엄청 막아섰던 의원님들한테 그럼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는데 네. 응하지 않았다. 뭐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제가 인터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이번에 방송하면서 저희 팀에서 참 재밌는 게 판사 탄핵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가면은 첫 시작은 사법부의 독립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법치주의 근간이다로 시작을 해서 끝에는 판사 탄핵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거다 라고 하고 판사 탄핵은 판사 길들이기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거다. 정반대로 나가는 거야. 이 녹취를 가지고도 똑같이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덮어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적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왜냐면 사적 수리 보면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사실은 부적절함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쪽은 양쪽 다 없어요. 재밌는 거는 양쪽 다 잘못했다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저거는 정치권이랑 해가지고 탄핵을 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쪽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지가 약하다. 단호하지 않았다. 사법개혁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 어쨌든 이번 저기 방송 저는 그러니까 전 시청자로서 이게 이 되게 뭔가 추상적으로 보이고 그냥 정치인들의 어떤 진흙탕 싸움처럼 보였던 이 사건을 굉장히 사실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보여준 게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관련해서 뭐 선생님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시청자였죠. 그동안 저도 이런 법조 아이템들 모르고 정말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관심을 안 가지면은 지금 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사법농단 그렇게 무슨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처럼 막 몇 년 전에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관심이 없고 사라지면은 그렇게 흘러서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 탄핵을 여론으로 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법부는 이런 거에도 이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론 맞아요. 혹은 뭐 정권, 정치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이 판사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냐, 탄핵해도 되냐만 정확하게 네. 따지길 바라시죠.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에서 그냥 단순히 임기 끝났으니까 뭐 이거는 뭐 기각 내지 각하 이렇게 안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주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도 더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진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국회 아름다운 네. 방송이었어요. 네, 더 말하는 아름다운 방송이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른 길이니 나는 더 못하겠다. 나 할 만큼 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한번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희 아들이 하는 것처럼 아 유튜버 끝나면가요? 구독 좋아요 좋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